안녕하세요. 통통파입니다. 통통한 보청 아저씨. 오늘은 양주가 한잔 마시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양주 안주로 제일 좋아하는 계란 스크램블을 했습니다. 원래는 햄도 볶고 버섯도 따로 볶아야 되는데 스크램블 하면서 여기에 다 같이 넣고 볶았습니다. 양파하고 이거 마늘장 같이 하고 간단하게 한 잔. 맛있겠습니다. 양주도 보니까 집에 조금씩 먹다 남은 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드라이 진입니다. 이것도 조금 남았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드세요. 양주를 먹든 소주를 먹든 양파는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요거는 그냥 찬 맹물입니다. 햄도 있고, 새송이 버섯도 있고. 조그만 청양고추가 있어서 그두 개를 아주 잘게 다져서 넣었는데 파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무진장 매운 고추였어요. 자, 이번에는 쪼니 커플로 이것도 요만큼 남았어요. 이것도 맞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양주하고 계란 스크램블하고는 궁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또햄 구이하고도. 오늘은 갑자기 양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안주 준비해서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통보의 혼술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